아, 내가 왼쪽으로 기울었네? 아, 내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네? 방골이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어지럼증이 생기는데요. 이 이석이 몇 개가 떨어져가지고 방골이 간으로 들어가는 게 이석증입니다. 아주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를 합니다. 칼수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어지럼증 때문에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석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석증이 뭔지 알려면 우리 귀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귀의 구조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먼저 가운데에 고막이 있습니다. 이 고막을 중심으로 해서 고막 바깥쪽이 외이고 고막 안쪽이 중입니다. 그리고 중이 안쪽에는 뼈 속에 들어있는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뇌입니다. 이 뇌는 달팽이관과 전정기관 그 두 개로 나뉩니다. 달팽이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소리를 듣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달팽이관 바로 앞에 있는 전정기관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곳이죠. 이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전정기관을 자세하게 보면 다시 반골이관과 이석기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반골이관은 우리 몸의 회전기관입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위치를 측정하게 돼서 각 반골이관은 서로 90도를 이루고 있어서 3차원적으로 우리 몸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반골이관 또 바로 앞에 이석기관이 있습니다. 이석기관은 작은 석회 조직이 있는 기관인데요. 이 작은 석회 조직은 몸이 기울 때 내가 이렇게 기울면 이 이석이 중력에 의해서 기울면서 아 내가 왼쪽으로 기울었네 아 내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네 그거를 알게 합니다. 근데 이 이석이 작은 세포 위에 아주 작은 칼슘 조직으로 둥둥 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이석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이석이 몇 개가 떨어져 가지고 옆에 있는 반골이관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석증입니다. 진단을 할 때는 자세를 변화시켜 가지고 특정 자세에서 어지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아 이석증이 있구나 없구나 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골이관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반골이관이라고 하는데요. 반골이관 중에서는 상반골이관, 후반골이관, 수평반골이관 크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석이 이 세 반골이관 중에 어디 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집어넣는 방법이 다 다르게 지고 따라서 치료법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석증을 진단을 할 때는요. 우리 환자분을 데리고 큰 안경을 껴서 눈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감지장치인 비디오 안진검사라는 검사를 이용해서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눈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해서 이석증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실제로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는 검사는 이석증 검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후반골이관 이석증을 보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하기 전에 먼저 검사 장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바로 비디오 안진검사라고 해서 이 안경처럼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 장비 안에는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카메라는 안구, 특히 그 동공을 측정을 해가지고 동공이 움직이는 거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측 후반골이관에 이석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45도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눕습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세를 꺾어서 아래로 누우면 만약에 후반골이관 이석증이 있다면 비정상적인 안구의 운동이 나타납니다. 이 비정상적인 안구의 운동을 우리는 안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이 안진 검사의 결과 화면을 보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눈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전선 안진을 의미하고요. 이게 나타나면 후반골이관 이석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진의 방향을 보고 우리는 어느 쪽에 이석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에서는 우측으로 했을 때 안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측 후 반고리관 이석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측 반고리관에 이석증이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가측 반고리관이 이런 상태로 수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좌우측으로 돌려서 가측 반고리관을 자극시키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90도 돌린 상태에서 안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시 반대로 180도 돌려가지고 왼쪽에서 움직였을 때 안진이 있는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왼쪽을 향하는 안진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향하는 안진이 동시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가측 반고리관 이석증이 있다고 하는데 가측 반고리관 검사를 했을 때 우측으로 머리를 돌렸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쪽으로 툭툭툭툭 뛰는 이런 안진 눈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안진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특징적인 안진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측 반고리관 이석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측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안진이 강한지 안진이 강하다는 얘기는 눈에 움직이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고 어느 쪽이 빠른지를 보고 우측인지 좌측인지 우측 좌측에 반고리관 이석증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 반고리관 이석증의 치료를 보겠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후 반고리관 이석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먼저 하게 됩니다. 다음처럼 오른쪽에 45도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눕습니다. 이 상태에서 안진이 나타난다면 후 반고리관 이석증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치료는 반대쪽으로 머리를 90도를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후 반고리관의 이석이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고 환자분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 안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안진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다시 머리를 왼쪽으로 90도를 돌립니다. 이때는 환자분의 머리가 뒤로 꺾어지기 때문에 환자분은 옆으로 돌아눕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45도, 90도를 더 꺾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안진과 어지럼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그 이후에는 앉게 됩니다. 앉으면 이석이 원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어지럼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되면 치료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시켜서 오른쪽으로 45도 다시 눕게 해서 안진이 없는지 안진이 완전히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안진이 좀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있고 누워볼까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꺾고 그리고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치료법이 애플리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애플리라는 사람이 발견에 따라서 애플리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후 반고리관 이석증의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안진이 없어진지 확인하고 만약에 오른쪽 가측 반고리관 이석증이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90도를 돌립니다. 그리고 90도를 돌리고 난 다음에 안진과 어지럼증이 없어지면 또 왼쪽으로 90도를 돌립니다. 그래서 환자는 돌아눕게 하고요. 이 상태에서도 증상이 없어지면 다시 90도를 반대쪽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엎어지게 하고 이 상태에서 어지럼증과 안진이 없어지면 또 같은 방향으로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자, 머리는 이렇게 돌려주고요. 이 상태에서도 어지럼증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똑바로 눕습니다. 똑바로 네, 이렇게 하면 치료가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우측과 또 왼측으로 돌려봐서 안진이 나타난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안진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잘 보셨죠? 그래서 이석증의 치료는 어떤 반고리관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서 어느 쪽에 위치했는지를 한 다음에 그 각 위치에 따른 그 치료 방법을 우리가 해서 운동 방법을 통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이석을 집어넣는 방법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습관화 운동법을 통해서
이석증이 약간 남아있는 것도 원래 있는 자리로 집어넣거나 또는 어지럼증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습관화 운동법을 해서 이석증을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석증의 합병증은 뭐가 있을까요? 이석증은 이석이 원래 있는 자리에서 떨어져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원래 있는 자리로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합병증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대신에 이석증이 만약에 생기면 아주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를 합니다. 그래서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하면 탈수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또 움직일 때 어지럼증 때문에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 대부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근데 이석증이 이번에 생겼는데 다음에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문제가 재발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재발하는 경우가 한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1년 이내에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20%고요. 이석증이 한번 왔다고 절대로 평생 가는 거 아니고 그냥 감기처럼 한번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석증의 치료는 이렇게 금방 할 수 있고 후유증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진단과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석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